그거를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걸 얘기하려던 게 아니라 성은이 씨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말이 잘못. 아, 성은이가 아닌 순간이 아니었어. 이렇게 볼 수 있긴 그래. 성은이 씨 뭐가 나만 볼 수 있긴 그래. 저도 좀 약간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건가? 아, 좀 맞춰져. 그 말했을 때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그랬을 때 마음이 안 들면은 송은대 씨가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그래. 근데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요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머릿속에 생각... 요리만 있어가지고 뭐 딴 게 들어갈 틈은 없죠. 아니, 생각도 마세요. 정말 남자들은 마음이 없으면 그런 농담 아예 걷어낸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럼 일해야죠 지금. 던지는 예. 것마다 다 받아주셨어요. 그렇지. 그게 핑퐁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핑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거죠. 그거가 내가 고객이잖아요. 아니 고객이에요. 고객이어도. 저는 궁금한 게 영자 씨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소녀처럼 변해요? 몇 명 없죠. 몇 명 없죠. 그렇죠. 그걸 느낀다니까 사람들이. 그럼. 근데 그 사람 괜찮지 않아요? 신메뉴를 개발하는데 다섯 개가 있대. 근데 오므라이스에 케첩을 안 뿌리는 새로운 방법이 있대. 그게 어떻게 괜찮잖아. 보면 이영자 씨를 또 초대하는 걸 수도 있죠. 어, 그러네. 그럴 수도 있네. 신메뉴 얘기하면서. 아니죠. 호객행위라고 할 수. 아이 뭐 호객행위. 장사가 잘 되는 게 호객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솔루션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마음을 접지 말라는 거죠. 네. 알았어요. 오므라이스 새로 만든다니까 신메뉴 먹어보고. 아, 신메뉴 먹으러 갈 때는 송 팀장님 데리고 가지 마. 그래. 날개 날개 돌리고 날개. 아니 그 요즘에 친구들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 있으면 어떤 식으로 좀 고백을 하고 하는지. 그래. 네, 요즘 친구들의 사랑 어때요? 근데 요즘은 SNS가 너무 발전이 돼 있으니까 SNS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잘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시대는 싸이월드. 인형 싸이월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쪽지 쪽지. 쪽지. 박재성을. 근데 그때는 이현주 씨는 정말 쪽지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여기서 도서실에서 도서실 창문으로 그렇지 도서실 창문으로 글씨 좀 글씨 글씨 새로 오른쪽부터 하던지 마지막 하나 찍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찍고 글도 이렇게 쓰고 많이 올르네요 옆에서 글씨네 글씨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이성 수현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바로 티내고 바로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요. 기다려주는 스타일 아니에요?